자, 반갑습니다. 2013년 서울시고요. 자, 이 문제는 좀 특이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께가 폭이 3T고요. 두께가 T입니다. 이때 이 강제띠가 반지름이 R, 이 원형 드럼에 굽혀져 있는데, 이 강제는 탄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제띠에 발생하는 최대 인장력의 크기. 아무도 손을 못 댔어요. 근데 이거 원리는 참 가볍거든요. 자, 시그마 맥스는 인장력이죠? I분의 M, Y, T입니다. 여러분들, I는 단면이 시작해줍니다. E, I 곱하기 I의 Y, T입니다. 왜? 이건 공이겠죠? 는 E, Y, T입니다. I 날아가죠? 는 어떻게 됩니까? R 플러스 2분의 T. 맞죠? E, Y, T 얼마? 2분의 T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따라서 이걸 풀면 최대 인장력의 크기는 ER 플러스 T의 ET입니다. 이번 시험에 가장 포커스는 뭐였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원형 드럼의 강제띠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최대 인장력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풀이식 하나뿐이었습니다. 정답률 5%도 안 났습니다. 아시겠죠? 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 믿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직이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 봉이 양단이 고정되어 있어요. 봉의 온도가 40도가 올라갔을 때 그때 양 끝단에 발생하는 수평 반력의 크기는 단, 봉의 면적이 나와 있고요. 탄성에서 나와 있고 열팽창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2죠. 2 T죠. 2.0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맞죠? 1.1 곱하기 열팽창 계수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40.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기에는 계산기가 필요할지 몰라도 다 풀어야 됩니다. 그냥 880뉴턴 센티미터 제곱입니다. 따라서 수평 반력 R은 A, 880뉴턴 퍼 센티미터 제곱은 곱하기 100 센티미터 제곱 날라가죠? 100 얼마? 88 뉴턴이니까 88 킬로뉴턴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발생하는 이런 모든 식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공식은 있습니다. 이걸 알고요. 이 봉의 단면적, 탄성계수, 열팽계수 이걸 주어졌다는 것은 이게 필요한 식이 나와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공식을 다 쓰세요. 그러면 그 공식에 필요한 면적이라든지 탄성계수라든지 열팽계수가 들어가면 바로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직입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A, B 두 재료 열팽창에서 서로 있지만 두 배라고 조건이 되었고요. 이때 온도 변화에 따른 온동력은 각각 이것도 참 재밌는 거죠. 자, 열팽창 계수 RA는 RB입니다. 응력은 같아요. 맞죠? 이것뿐이에요. 다 나왔잖아. 열팽창 계수가 2배고 길이가 2배잖아. 이해했나요? 이거 함정입니다. 함정. 그래서 그냥 이거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길이가 긴데 열팽창 계수가 작다.
길이는 짧은데 예배는 길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자, 예제 문제 18번. 아,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강의는 여기서 끝낼게요. 자, 지금 복습 한번 합시다. 세 문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런 굽혀진 띠에 대해서 최대 인장의 크기 구하는 시 나왔고요. 두 번째, 온도 열패자 계수를 통해서 수평 발레기 크기. 여러분들 이거는 왜 키우냐면 어차피 대한민국 건축은 3층 이상은 지금 다 지진에 의해서 내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기술사의 매력이 있습니다. 연봉 2억짜리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이 같은 경우도 음력, 온도별에 대한 음력의 관계. 2022년 5월 11일 네 번째 강의입니다. 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